아니지. 뭐가?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. 알면서 왜 물어? 대체 왜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? 버렸잖아. 열밤 자면 올까? 스무 밤 자면 올까? 매일 기다렸어. 돌아왔어. 너무 늦었지. 지금까지 나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았니? 어릴 땐 미운 줄도 몰랐어. 맨날 널 위해서 아빠를 구해주는 거다. 그래서 깜빡 속았거든. 다나 때문이구나. 나 때문에 엄마가 희생하는구나.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. 말좀 해주지 그랬어. 다 기억한다고. 아프다고 말하지 그랬어. 늘 나보다 먼저 울고, 나보다 먼저 투정 부리고. 그래서 아무 말 못했던 거야. 우는 엄마 달래기도 벅찼거든, 나. 할머니. 너, 내 딸한테 당장 사과해. 내 딸한테 사과하란 말이야? 엄마, 왜 그래? 너 엄마 그렇게 싫으면은 이 집구석에 왜 그렇게 붙어 살았어? 응? 내비 18에 너 낳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. 근데 이제 기껏 조금 행복해 보겠다는데 그렇게 너만 서운하고 너만 아프디 이기적이년? 아, 엄마, 그만해요. 대체 왜 이러는데? 뭘 그만해, 그만하긴. 이제 그만 참어. 그만 좀. 어머, 얘! 은영아! 은영아! 아유, 얘! 119! 119 불러! 너 고생한 거 다 알아. 그 속 멍든 것도 알고. 그래도 너 내 딸 잘못 때문에 난 너 가만 안 둬, 너. 몸이 그 지경이면서 기껏 하겠다는 게 결혼이야? 그 사람한테서 재산 받아서 넣어주려고 그랬단다. 아이고, 철딱선이라고는 하나 돕는 거. 와, 나 부자 되겠다. 엄마 목숨값 받아서 호강하겠네. 너 엄마 너 두고 갔던 거 내가 대신 사과하면은 너 엄마 봐줄래? 봐주면? 우리 엄마 살려줄 수 있어요? 아가 살려주라. 할머니 우리 엄마 살려주라. 이번에도 나 버리고 가면